별것 아닌 계단 오르기도 그녀에게는 큰일. 조금만 움직여도 가빠지는 호흡과 가슴 통증에 금세 주저앉는데요. 진짜 못 가겠다. 이거 힘들어. 이거. 일상적인 것도 버거워진 그녀. 아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순영 씨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인생까지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엄청난 일이 그녀의 가족을 덮쳤다고 하는데요. 그 일이 벌어진 건 11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11년 9월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제가 그 충격으로 저혈압에서 고혈압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혈압이 오르니까 심장에 무리가 간 거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자다가도 명치로 탁 맞은 것처럼 멍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협심증은 심장 주위의 관성동맥이 좁아져 심장 근육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겉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신이 해당 질환에 걸렸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순영 씨의 혈관 건강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덩어리지고 뭉친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좀 추가로 뭉쳐 있어요. 네. 순영 씨가 진단받은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필요 이상으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액이 뭉치거나 혈관 벽에 쌓이는 걸 말합니다. 건강한 혈액과 비교하면 순영 씨의 혈액이 탁하고 찐득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순영 씨의 협심증 원인은 사별의 충격이 아닌 고지혈증 때문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10년 후에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위험인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면 발병률이 20%까지 급증한다고 하니까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